안녕하세요. 미미입니다. 미미.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네. 뭐 하세요? 코가 근질어 가지고. 미미.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요. 저희 자취방에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 이곳에 모인 이유는 네. 바로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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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버블 버블 파 파. 버블티로 밥 만들기. 홍콩 SNS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맞아. 하는데 일단 저희가 버블티 두 개를 사왔거든요. 네. 짠! 이걸로 밥을 만들 건데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? 너가 밥을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. 아니야. 너가 밥순이잖아. 아니야. 아니야. 진짜. 아니야. 아니야. 흑당 버블밥을 만들어 볼까요? 짜잔! 이렇게 쌀을 씻어왔고요. 흑당과 밀크티를 잘 섞어줄게요. 부어볼게요. 네. 와! 아, 오. 조금 더 필요해요. 어우, 그냥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아, 걸. 그냥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. 아, 그렇게 쫀득한 걸. 개꿀애 같아. 어,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. 쏴. 한번 또 손으로 해볼게. 아우, 아, 딱이에요. 미미! 취사를 시작합니다. 열어볼게요. 오케이. 우와! 꽃게 쉽게 생겼어. 아니 저 위에 약간 우유 썩은 건더기 같은 저런 것들 보여요. 약간 질게 됐는데 밥이.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야? 아, 이 묘하게 달짝지근한 냄새 기분이 나빠. 약간 근데 약밥 같아. 약밥. 그러니까. 되게. 진짜 묘하게 단 냄새가 나서 약간 기분이 별로야. 어 약간 그 냄새 난다 근데. 캐러멜볶음 냄새. 아. 운명을 뽑아가지고 어떤 놈이 먹을지 정하자. 네이버 사다리 타기를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자, 우리 캐릭터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? 난 얘가 매우 마음에 들어. 이 모자 쓰고 있는 흰 거. 아, 난 고래. 가위바위보 하자. 어떤 거?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! 아싸, 고래. 고래. 어, 고래. 우리 고래 탈게요. 고래 탈게요. 4번. 너야! 정원이에요! 미미! 이게 차가우면 나을 것 같은데 뜨거웠어. 약간 기분 더러운 거 알지? 네. 고소한데? 어? 진짜? 응. 아까 내 기분이 더러웠던 이유는 어디서 찍고 있어. 밥도 질잖아. 그래도 약간 기분이 더러웠거든? 처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. 어떠냐면 그 단맛과 단맛이 섞여서 엄청 고소해. 야야야 친구끼리 나눠먹는 거라 했어. 먹어봐. 아니 나 진심 별미야. 너무 맛있다. 냄새는 진짜 속던 법을 씹을수록 고소해. 야 웃기지 마.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. 근데 버블은 씹을수록 그냥 버블 특유의 맛이 우선 맛이 있다. 근데 그 옆에 감싸고 있는 그 쌀알들의 느낌이 진짜 싫어. 맛있는 닭볶음탕. 근데 언니는 이게 진짜 입맛에 맞나 봐요. 응, 진짜 맛있어. 닭살. 닭살이요? 닭살 돋네요. 적응이 필요한 맛이야. 한번 첫 입에는 이게 뭐야? 두 번째 입에 괜찮은 것 같은데? 세 번째 입에 맛있다. 타피오카를 한번 삶아서 나온 건 밥에 쪄가지고 풀릴 줄 알았거든. 다? 근데 이거 되게 쫀득하다. 응. 근데 아직도 쫀득해. 한 입상 뒤에 우리 애들이 비춰? 약간 이거는 어른들이 좋아할 맛은 아니야. 그 누구도 좋아할 맛은 아닌데? 재밌어 식감이. 아, 야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네가 아까 넣어준 고구마가 야 진짜 다 먹었어. 한 대 좀 있었던 거 알지? 어 저녁 한 끼 똑딱했다. 먹어볼게. 마지막 한 입. 음료가 남기면 안 돼. 알았어요. 난 진짜 맛있어서 먹은 거야. 정말요? 응. 눈 도끼가 가득한데?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. 미미미미미미미.